안녕하세요. 저는 구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도요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도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선택된 자면서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, 그리고 중간 매체 모르는 거를 내가 실력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쪽 제 제갓집들 조상님들이 하고 싶은 말 제가 중간 매체를 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 집안 편안하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. 많이 늘어나는 거 반면에 이것이 바로 잡지 못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살린다 아니면 이 사람을 구제해준다 나도 구제를 해서 그 표를 받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 말문도 안 되는 제자들 울먹이는 거 보면 참 안쓰럽고 그렇잖아요.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게 우리 무속인들의 또 일이고 또 보람이고 삶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좀 더 무속인이 많이 늘어나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제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왜 우리가 이 중간 매체가 왜 해야 되며 왜 이 조상들을 얼마큼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무자비 늘어나는 게 무속인이라고 매스컴도 타고 뭘 하지만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. 우리가 봐서는 무속인이 꿈 길을 갈 제자도 아닌데 억지로 만드는 게 보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. 선생님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배움의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중생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. 아픈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고 노력해 줘야 되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손이 귀한 집은 열심히 삼신해서 빌어서 그 집안의 가정에 평화를 주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 일만 마음만 굳건히 가진다면 무속인의 직업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저도 이 한평생 마무리하고 싶어요. 열심히 지금도 하지만 제자들 보면 앉아서 기도가 아니라 명산에 가서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고 내가 이 믿음이거든요. 누구든지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인간관계도 성립이 안 됩니다. 저조차도 그게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제발 마음의 양식, 마음으로 가는 제자, 신뢰로 가는 제자 모든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